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왔어요.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가부도의 날 보고 왔고요. 모바일 티켓으로 보고 왔어요. 원래는 그 거미줄에 걸린 소녀를 보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에는 그게 오전에 개봉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 개봉 날짜인데 오전에 개봉을 안 하고 오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2순위였어요. 저한테는 국가의 부도의 날을 보고 왔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IF 때 이제 부도를 맞으시고 어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영화 시작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사실과 사실적인 배경을 두고 인물은 허구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배경은 사실이니까 여튼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왔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부도를 막고 IF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후일담으로 현지 상황도 조금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 출연진이 나와요.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조우진, 그리고 뱅상, 카셀. 이게 다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 보시면 총 4가지 입장이 나와요. 국가의 입장에서 선과 악이 있고요. 그 개인의 입장에서 선과 악이 있어요. 그 선과 악이라는 게 잣대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건데 그냥 그 선과 악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할게요. 선과 악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국가 부도를 막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한 게 김혜수고요. 그 국가 부도를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국민에게 빨리 알려서 이 문제를 좀 알고 좀 뭐라고 해야 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만 하는 그리고 무능한 정부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대기업과 손잡고 이익을 얻으려는 아주 개인적인 인물은 조우진이 맡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의 성과학 그리고 개인의 이제 성과학도 있을 거예요. IF를 통해서 개인이 이득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개인이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득을 본 사람을 유아인으로 보고요. 손해를 본 사람을 허준호로 보고 있어요. 허준호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음을 못 막아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역할이고요. 유아인은 시작은 이제 고려 투자증권이었나 그쪽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뭐 팀장급이었나 하여튼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직감을 하죠. 이제 나라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회사를 나오고 퇴직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투자자를 모아서 이득을 보려는 뭐 달러를 사고 급하게 나온 그 매물에 뭐 집을 사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김혜수는 한국은행 쪽 뭐였지? 보시면 한국은행 김혜수가 통화정책팀장인데 김혜수는 예견을 해요. 나라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일주일 뒤에 부도를 맞을 것이다 나라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열심히 싸우는 쪽이고요. 여튼 이렇게 각자의 이제 시선에서 이 네 개의 시선이죠.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리고 해외 그 은행들이 들어와서 뭐
SCJ은행이라든지 현재는 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그런 게 왜 일어났나라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갑자기 왜 비정규직이 생기고 파견직이 생기고. 몰랐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또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그리고 보면서 저는 좀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도 저렇게 힘드셨을 텐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뭐 마냥 어리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내용만 보면, 이 영화를 보면은 집에 참 큰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도 많이 소갈이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제 감정이입이 돼갖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꾸 눈물도 나고 많이 힘든 영화였어요. 영화 자체는 그 시절을 안다면은 좀 더 몰입이 될 것 같은데 시대를 모르면은 몰입이 되려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김혜수 씨가 그 영화 그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 얘기고 이거를 영화를 만들어서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제 생각도 그래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어서 좀 기록에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한 평가는 못 내겠어요. 저는 재밌게 봤고 정보가 되는 영화였고 충분히 봤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이 IMF를 안 겪은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직격탄으로 맞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또 저희 집이 또 직격탄으로 좀 당하기도 했고 뭐 많이 당했죠. 중소기업은, 웬만한 중소기업은 거의 다 망했으니까. 재계 4위인 대우, 해태제과, 그 당시에 뭐 해태제과라든지 뭐 별의별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때 뭐 큰 회사들도 기아도 망해서 현대한테 이제 합병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여튼 옛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돈이 아깝지 않았고 충분히 재밌었고 그래요. 그럼 뭐 따로 스포일러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등장인물만 좀 추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스포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 세이카병의 세이카였고 다음에는 아마 아쿠아맨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화 얘기는 아쿠아맨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세카파이 세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